서운해 말아요. 아니, 기분은 좀 그러네요. 나도 돈 빌려가지고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건데. 혹시 형님의 아버님께 불평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동서, 날 그렇게 몰라? 하고 싶으면 직접 했어. 맞아요. 큰언니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. 그 미스김 때문에 그냥 생각을 정리하신 거겠죠. 맏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거라 생각하며 내 할도리 하며 살았지만 좀 짜증나네. 적어도 시아버지 문제인데 동서가 일이 나올 줄 몰랐어. 동서 시집 와서 지금까지 얼마 냈어? 형님. 아가씨 가게 차렸을 때 몇 천 꽂았을 때 아버님께 단돈 얼마라도 드릴 줄 알았어. 그거야 아가씨가 은행 이자 준다고 했어요. 아, 많이 벌면요. 어떻게든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. 마음대로 해. 언제는 보탰니? 골머리 터져서 사는데 아랫사람이 돈을 얼마 내는지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사는 거 싫어. 아, 작은 언니. 내놓을게요, 형님. 인심 쓰듯 하지 마. 평소에 아무리 못해도 부모님 아플 땐 편히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야. 언니, 내놓는다잖아요. 아니요. 아버님 말씀 그대로 지키세요. 병수발도 똑같이 하고 돈도 똑같이 내고 당번 써서 아버님 수발 들어. 안 지키면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야. 정말 작은 언니는 매를 벌어요. 어떡하죠? 난 병수발 못해요. 아빠한테 이미 찍혔어요. 작은 언니네는 이 집 국물도 없다잖아요. 그건 안 되죠. 법으로도 그렇게 못해요. 그러면 아버지 수발 드세요. 아마 그것도 안 한다면서 무슨 똥배짱처럼 보여요. 미치겠네. 솔직히 맏며느리면 다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기 언니, 나 시누이거든요. 우리 아빠한테 잘하는 큰언니 욕을 이렇게 나한테 시누이한테 마구마구 쏟아내면 안 되죠. 아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실세는 이 차 여사인데 말이에요. 아니 뭐 정하기 싫으면 그냥 간병인을 둬요. 그 돈을 내면 되겠네 그럼 언니가. 어머, 화장실 갈 때맘이랑 완전 틀려. 내 돈.